우리가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그런 전기 화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00번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한번 보시는 게 나으니까 한번 보시죠. 전기재해 연구센터는 정읍에 있고요. 정읍. 전자레인지 싫어. 전자레인지. 와, 안 돼. 저거 안 되는데. 아, 두꺼워. 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철 들어가면 안 돼. 저 아니야. 뒤에 숨어 있어야 돼. 아, 저 쇠 안 돼. 저 호삼인가? 저 귀 막고 계시네. 다들 무서워하고 계세요. 좀 리얼하다. 네. 오! 우와, 뭐야. 아니, 근데. 놀라셨어. 아니. 많이 놀랐네. 어머. 전자레인지가 저렇게 터져요? 어머. 놀랐네. 우와. 헐. 은박지, 그래. 어머. 우와. 저건 왜? 계란도 안 돼. 계란도 안 된대. 아, 그래요? 빨리 데워 드시기 위해서 무작정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으면 내부에 있는 수분이 팽창하면서 이렇게 큰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 밤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약간 톡톡 터지는 건 다 안 되네요. 이번 실험은 여름철 급증하는 화재, 에어컨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전선을 접속하지 않으면 사용할 때 저렇게 화재가 날 수 있는 것을 실현해 보인 것입니다. 오임 전선을 하지 말고 이제 올바른 커넥터를 연결하시고 여기 커넥터에 나사 조임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온도 상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치 기사님한테 꼭 부탁드려야겠다. 네. 제 설치하는 게 무서워요. 저 그냥 빼지. 뭐야. 야, 근데 실외기가 실외에 있으니까 비도 맞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너무 위험해. 생활 속 전기 안전 미리미리 안전한 전기 생활하세요. 돌아가시면 저분 좀 칭찬해. 아니, 연구원이 막 책상에서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실험도 직접 몸으로 뛰시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언제부터 이 전기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나요? 제가 설명드렸던 서울시민회관 화재나 대왕코놈 화재로 인해서 전기 안전에 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어서 1974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이네요. 전기안전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연구가 필요해서 1977년에 시험연구실로 연구를 시작을 했고 1995년에 전기안전연구원이 개원을 했고 작년과 올해에 전기재해연구센터와 전기저장연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기 안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